자, 이제 들깻물을 만들 차례라지요. 아니, 아유, 이렇게 다 이거 골라서 하시는 거야. 이 작업도 역시나 기계 따위의 도움은 필요 없답니다. 기계를 전혀 안 쓰시네. 안맹이지? 안맹이 막 껍질째만 거꾸로 와요. 그렇구나. 그냥 들깨를 씻어서 말려서 방에다 빵가와서 저렇게 이게 옛날식으로 그대로 그냥 계속 하는 것은 막 쓰는 것도 있잖아. 그냥 풀어서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네. 들기려고 싶어서 풀어서 하는 거다. 그러니까 맛있죠. 그쪽에도 많이 끼렸어요. 그때는 핫도그에다 갈았지? 그쪽에는 저 솥에다 넣고 바가지로 이렇게 삶아요. 바가지 등으로 깨가지고 면적이 넓어서 닦고다 가요. 옛날에 정성이 들어가니 고소함이 그 두 배. 어머니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장방에 가야지. 장독대 된장. 어머니의 보물 단지가 여기서군요. 담그시나? 감상치 않네. 아니 조금만. 이게 2년 3년 다 숙성된 된장입니다. 사이 보시고. 정말 대단하십니다. 항상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추어탕을 만들기에 가능한 일이겠지요. 진짜 음식은 고집으로 해. 왜 좋은 물건, 첫째 재료가 좋아야 예, 좋은 맛이 나지. 전부 손수예요. 간장도 끓여 매주 삶아서 끓여서 담아서 된장도 쓰지. 꼬치도 현실로 사다가 우리가 다 손을 따듬어서 빵봐서 쓰지. 손수 농사지은 농산물로 만드는 추어탕 한 그릇. 이런 깊은 정성이 들어가니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. 된장은 맨 마지막에. 된장을 오래 끓이면 짠맛이 나잖아요. 네. 된장도 끓여주고. 생맛 조금만 짠맛이. 소금은 안 넣어요. 된장으로 간을 했기 때문에. 된장으로만? 네, 그 대신 이제 저 된장이 좀 짜요. 일반 된장보다. 적으로 간을, 소금은 안 넣어요. 팔을 다친 후에 딸에게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 더욱 미안하다는 어머니. 글쩍이는 별로 고생 안 했는데 이것 제가 벌려갖고 요 일을 맡아서 하니까 힘들지. 근데 언제까지는 흘러가 몰라도 아이고 너만 딸을 고생시킨 게 지금 죄진 것맹겨. 딸한테 딸 못할 예식이고 식구들 못할 예식이고 그러니까 미안함선도 고맙기도 하고요.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딸도 잘 알고 있겠지요. 가족을 위해 쏟은 어머니의 정성은 세상 그 무엇보다 뜨겁고 진한 것일 테니까요. 그 정성을 이제 손님들이 알아줄 순서입니다. 맛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지요. 주말엔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니 말입니다. 다음으로 다 갔다가 여기 와서. 익산에서 왔어요. 과천에서 왔는데요. 목포에서 왔는데요. 목포요? 여기 추어탕 두 그릇 주세요. 점심시간이 되면 정신없이 바빠지는 주방. 저게 금방 다 없어져요. 뚝배기에 불이 꺼질 새가 없습니다. 너무 맛있겠다. 이 집만의 또 다른 철학은 바로 빠른 배달. 보글보글 끓을 때 먹어야 제맛이기 때문이지요. 이야, 이 드시는 것만 봐도 제가 기운이 다 솟네요. 이거 여름 대표 보양식이죠, 이거. 제가 요즘 이게 필요해요, 이런 음식이. 다른 데 가서 못 먹는데 여기 것만 먹어요. 냄새도 안 나고 이게 나는 더 담백한 것 같아요. 더. 진짜 이 맛은 다른 데 가면 이 맛이 진짜 안 난다.